미국 애리조나에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가란에 찌들어 살고 매일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두두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내가 우유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자 자동차에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시동이 안 걸리고 화가 난 두두는 평소 자기를 꼰대 취급하는 앞집 흑인 처녀에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신이 일하던 게임 회사에 월급 증서를 받으러 갑니다. 회사 앞에선 게임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있었죠. 차장 빈스에게 월급 증서를 받자 회사 밖에 있던 시위대가 흥분하여 난입합니다. 시위대를 죽이고 안정을 찾은 두두는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갑니다. 돈을 찾으려는 순간 은행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두두는 강도뿐만 아니라 경찰과 시민들까지 죽여버리고 말죠. 결국 경찰들에게도 쫓기게 됩니다. 두두는 은행 비밀 통로를 발견해 유유히 탈출하죠. 그리고 우유를 사기 위해 슈퍼에 들어왔지만 돈이 없던 두두는 몰래 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들켜버리고 가게 문이 닫힙니다. 슈퍼는 테러리스트들의 비밀기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동파, 무기들을 챙긴 두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으로 갑니다. 여자에게 차이자 분노한 두두는 클럽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느 신부가 나타나 두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두두는 돈을 주고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큰 돈도 벌고 아내의 심부름을 성공한 두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두의 월요일은 이렇게 끝났고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화요일이 시작됩니다. 두두의 아내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도서관에선 환경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었죠. 책을 반납하러 왔지만 많은 줄을 기다려야 했고 인내력이 없던 두두는 사람들을 전기 찜질시키고 먼저 책을 반납합니다. 그때 환경단체가 도서관에 테러를 일으킵니다. 도서관을 탈출한 두두는 게임 회사로 출근합니다. 회사에서는 최근 일어난 게임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오라고 명령하죠.
두두는 돌아다니며 서명을 안 해주는 사람들은 협박하며 패고 다녔습니다. 서명을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알차기만 하였죠. 물론 경찰이 보고 있을 땐 협박만 합니다. 자신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한 듀드는 참회를 위해 교회로 갑니다.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성사를 위해 목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선 많은 줄을 기다려야 했고 마지막 살인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때 교회에 탈레반이 쳐들어와 종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돈을 달라는 말에 화가 난 듀드는 목사를 천국으로 보내고 타락한 종교인들과 맞서 싸웁니다. 성수를 뿌려 교화시켜주는 듀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게리 콜먼의 사인회를 들립니다. 듀드는 게리 콜먼의 열혈 팬이었죠. 이번에도 많은 줄을 기다려야 했지만 듀드는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 참습니다. 게리 콜먼의 사인곡을 받자 경찰들이 옵니다. 이유는 한물간 스타가 데스타 행세를 했기 때문에 체포하러 온 것이죠. 듀드는 게리 콜먼을 위해 경찰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게리 콜먼은 듀드를 공격했고 듀드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듀드는 더욱 삐뚤어졌습니다. 화가 가라앉히지 않자 게리 콜먼의 차들도 모두 불태워버리죠. 듀드의 화요일은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끝이 납니다. 애국자였던 듀드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매표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민주당에 투표하죠. 그러자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공화당의 직원이 공격합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된 총격전과 경찰들에게 쫓겨 아버지의 속묘로 달아납니다. 자신을 이렇게 낳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성수를 뿌리는 그때 공화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듀드를 납치하기 위해 쫓아왔죠. 뒤늦게 정신 차리자 그들의 비밀 아지트에서 눈을 뜨죠.
게으른 두두에게 이상한 가죽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분노한 두두는 그 세력들을 처단하기로 결심하죠. 무사히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두두의 의상을 본 시민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세탁소 주인은 두두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며 옷을 줍니다. 옷을 갈아입은 두두는 세탁소를 불태워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해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을 위해 공원으로 갑니다. 나무를 훔치기 위해서죠. 한굴 위에 이쁜 나무를 발견하는 두두. 나무를 캐자 구구주의자들이 두두를 찾기 위해 일행들을 모아 나타났습니다. 동물 애호가였던 두두는 구구주의자들의 강아지는 살려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동물원 코끼리를 감상하며 안정을 찾으려는 두두. 하지만 군악대의 음악 소리가 두두의 명상을 방해하자 두두를 없애려 합니다. 코끼리들이 총소리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하죠. 힐링을 끝낸 두두의 수요일은 평화롭게 끝이 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어난 폭력 사태로 파라다이스시에 군인들과 특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사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을 위해 두두는 정육점으로 가죠. 그러나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참을성이 없던 두두는 직접 창고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정육점 직원들은 인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것이 인육인 것을 알고 분노한 두두, 정의를 실천합니다. 총소리를 들은 특수부대와 경찰들이 정류장 창고로 들이닥칩니다. 두두는 광우병을 터뜨리고 도망칩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내입함을 얻기 위해 화학 공장으로 가는 두두. Hey. Hi there. Hello, miss. I need to buy some napalm. 하지만 돈을 달라는 말에 화가 난 두두는 직원들을 몰살시키고 가져가려 합니다. I wonder where they keep the napalm. Well, I bet I can find it. 네이팜을 얻고 나가려던 순간 화학공장 직원 한 명이 제어기계에 구토를 하는 바람에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탈출에 성공하는 두두. 이번엔 크로치 인형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위해 인형 가게에 가지만 재고가 떨어졌다고 말하며 두두에게 비싸게 옷을 팔려 합니다. 덤탱이 쓰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두두는 크로치 인형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크로치 인형 알바생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알바생은 죽였지만 인형 옷이 손상되었고 가게 안으로 침투하기로 합니다. 하나 남은 크로치 인형을 얻고 나옵니다. 이제 음주운전 벌금을 내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했지만 군부대와 특수부대의 경비가 살벌하여 얌전하게 벌금을 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돈을 모두 빼앗겨 벌금을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는 두두. 무사히 벌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수에 이상이 생긴 것을 느낀 두두는 병원으로 갑니다. 약을 먹고 손수를 치료한 두두는 자신의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위해 차고로 갑니다. 하지만 차고 주인은 부품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냥 훔치기로 합니다. 그때 차고에 있던 강아지들이 모두 풀려나 두두를 공격하죠. 동물을 사랑하는 두두는 개들을 죽이지 않고 성수를 준 뒤 달아납니다. 마약왕이라 불리던 삼촌 데이브를 만나러 가는 두두. 삼촌은 ATP 연방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ATP 직원들을 죽이고 삼촌을 만나자 추가 병력들이 나타났죠. 삼촌은 죽기 전 두두에게 우체국에 있는 소포를 받으라고 말했죠. 결국 우체국에 온 두두. 삼촌의 소포는 폭탄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두두를 테러범으로 몰아 공격하기 시작했죠. 신문에선 일주일간 일어난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두두가 지목되어 있었고 마을은 폭동이 일어나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의 폭풍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백구주는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